일부 발제 때 유대중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청년한테 10점 평가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저희 미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문제와 관련된 공론화장을 마련해봤지만 그 발제를 듣고 나니까 그 청년 정책 개론을 한 강을 듣고 난 그런 기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청년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고 또 나아가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이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것은 사실 이렇게 그 동거 청년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결혼해야 될 나이들은 그 독립하고 결혼하는 게 삶의 질이 높다라는 말씀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말 삶의 질 높이는 길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적 방향이 이제 자립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국가가 할 일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청년의 자립 능력을 자립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토론 발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청년의 주거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문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서강대학교 이윤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대중 교수님이 개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거 정책에 대한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개론에서 얘기했던 것과 크게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동의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아까 자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안정된 주거라는 게 사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집이 안정돼야지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주거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지만 청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아까 집주근접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받는 우리가 통근 시간을 뭐 월급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보통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받는 돈이 적으니까 뭐 시간이 더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자기 개발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게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그런 그 인적 자본을 형성할 시기에 그것을 이제 통근과 기회가 뿌리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다음에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라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 정책 아까 300개 얘기하셨는데 상당 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던 정책에다가 나이만 19에서 34세도 하면 청년 정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정책들인데 어떤 뭐 고시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 불안정한 주택은 사실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다가 19세에서 34세가 사는 고시원을 붙인다. 그러면 이게 청년 정책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정책이 기존에 있던 복지 정책인데 그 복지 정책에서 나이만 더해서 청년 정책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청년을 왜 도와줘야 되는가와 관련돼서는 인생에서 인적 자본과 그 다음에 자기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 어떤 그것을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는 가족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출산이라는 거 어떤 정력 단절의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주거라는 게 육아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거라는 게 잘 지금 살 수 있는 집이면 되는 거지 집을 사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정적으로 내가 평생 뭐 월세를 쓸 수 있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많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주거의 불안정성을 인해서 여러 명이 집을 사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실 주택가격이 더 비싸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거라는 것은 자산의 어떤 안정적인 임대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그게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특징적인 거는 사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에서의 주거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노숙자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집이 없으니까 노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사실 많은 정책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 정책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외 정책을 복지 정책, 노숙자를 대한 대상으로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한계들이 조금 남아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행복기숙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복기숙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 해외 사례에서 잘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있는 기숙사들이 예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못 말씀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특정 학교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교에 엮여 있는데 행복기숙사의 장점이 지역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각 학교별로 지방 학생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시티 유니버스 그러니까 시티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구원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취업 준비를 위해서 서울로 오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이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살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한데 그 기숙사에 살기 위해서 졸업을 이루는 그 부작용이 없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취준생을 위한 정책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국내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라면 아까 300개 얘기를 하셨는데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청년 원가 뭐 이런 말을 사실 이런 건 처음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찾아보는 네이버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 100% 주민소득 60% 자기의 주민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주민소득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럼 주민소득이 얼마지? 우리 집이 되나? 그러니까 세전이지 세우지?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를 제가 그 현실적인 그 이해도가 부족한 경제학과 교수에서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생들은 다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어떤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게 좀 문제고 반면에 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서울하고 지방의 어떤 주거 여건의 차이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특히나 서울에서 사는 게 어렵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주거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을 집중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수도권 집중 문제 이런 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하는 문제고요. 청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취업 준비를 위해서 서울에 와야 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얘네들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지방 분권이나 어떤 지방 균등 발전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지금 당장 내년도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사실 빠져있다라는 게 어떤 300개의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책은 빠져있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고려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리고 그 조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걸 맞추면 다른 정책을 쭈루룩 받을 수 있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의 중복 수혜라는 문제가 청년 정책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스매치와 집중 이적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뭐 청년 정책이 19살에서 24살까지 이르다 보니까 이게 20대 초반에 결혼을 안 한 가구부터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 가구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 정책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누가 그 다음 장에서 신혼부부의 생활기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인지하고 정책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하되 한 가지 아까 가정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제가 이 정책을 평가를 하는 것을 이외에도 좀 생각이 달라진 게 육아 형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만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도 내가 애를 키우면 남자건 여자건 어떤 그것도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역시 19에서 34세건 아니면 애를 키우는 가정이건 간에 해당을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좀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소득 조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저는 소득 조건 특히 서울에 사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대한 대상이라는 거 한다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20대 초반에 애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정도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과는 차별화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소득 조건을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정책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떤 서울과 지방의 차이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게 대출을 해놓고 우리는 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청년들 대출이 굉장히 유명한 게 문제고요. 그 사람들이 대출한 상당 부분이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쓰였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은 사실 어떤 뭐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나면 정책 조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대출받을 능력이 없는 청년들, 그러니까 사실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니네들 이제 연체했으니까 신용불량자야 라고 만드는 정책은 사실 지양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청년 정책의 입장에서 나는 전월세 보증금을 줬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청년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정책을 한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청년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살만한 일자리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왜 부족한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아마 김지은 교수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과 계산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번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말씀 더 들어봐야 하는데도 10분 정도밖에 그 말씀을 못 드리도록 시간을 내정하기 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제 강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이라는 관점보다는 안정적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그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학지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지방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라든지 어떤 수요의 차이를 의식해서 좀 집중,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금융 지원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무슨 이자 대출 경감보다는 둘다 이제 이런 금융 혜택 같은 것들 잘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더 이제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역량 강화 관련된 토론을 김지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김지윤입니다. 오늘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세진 교수님 기조과제에서 말씀해 주신 총론에 대한 어떤 강론 그중에서 주제는 이제 청년 미래 역량 강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름은 이제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냥 표현하면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정책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토론의 주제, 토론 요 세션의 주제가 보니까 청년이 바라는 청년 정책인데
사실 제가 준비한 한 정도 정도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고요. 뒷부분에 청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그러니까 규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에 이제 필요한 정책을 좀 가져왔냐라는 어떤 변명을 좀 하자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 청년 미래역량 강화 정책은 청년 개인의 어떤 임금 생애 임금수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삶의 그 구성원 전체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청년 시기에 노동시장 이제 진입 시기 이제 그때 이제 뭔가 미래역량 강화를 많이 이제 하는 것이 청년의 생애 소득을 높이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다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청년 스스로에게 맡겨놓으면 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어떤 역량을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이나 뭐 인적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는 좀 적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맡겨두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원을 해야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기본 방향과 좀 구체적 내용인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래형성 강화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의 어떤 기본은 아까 민세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점을 나눠서 이제 중기적 요건 제가 뭐 자의적으로 나누긴 했는데 한 10년 이내에는 노동 수요 그러니까 뭐 자료나 어떤 여러 분석 결과를 통해서 노동 수요 변화가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 여러 정책들이 배워졌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한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스스로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현재 어떤 정책들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그 단기와 중기는 이제 노동수요에 이제 부응하도록 청년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싶은데,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글자가 없기 때문에 뽑지 못한 그런 직종을 이제 저는 기술이 미스매치 직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직종, 그런 미스매치가 심한 직종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열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스매치가 심한 직종과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청년 정책들 간의 간극,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기술매치 직종 중에서 뭐 금융이나 화학, 뭐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이런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중기입니다. 중기는 한 10년 정도 시계를 바라보는데 다양한 산업부 고용과기부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산업이 무엇이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냐 뭐 이런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 그 부서마다 좀 독립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수급 전망 자체가 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도화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도화된다고 하면 그런 수치에 맞게 우리가 미리미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그 인력수급 전망 중에 뭐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뭐 반도체, 뭐 IoT 가전, 뭐 자동차 등등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 사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IoT 가전이나 스마트 선박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 변화 이런 수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정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이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청년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래 언급되어 있는 사례처럼 몇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좀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말 청년이 바라는 어떤 그 미래 역량 정책이 무엇이냐. 이거는 청년들을 만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조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중요한 게 취업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직무 관련 자격증, 학벌, 컴퓨터 자격증, 뭐 경험, 뭐 공인영역능력 시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부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격증 부분 그리고 뭐 공인영역능력 부분, 그다음에 직무 경험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 연구랑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비용을 좀 지원하는 어떤 그 제도들이 또 도입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시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인 영어 능력 같은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취업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좀 지원이 막혀져 있는데 청년 취약계층 중심으로는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훈련과 근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대부분의 어떤 장기 교육 과정은 일을 많이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일수록 더더욱 뭔가 일을 하지 않고 교육에만 장기간 참여할 수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보셨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어떤 청년 정책 대부분이 연령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15, 34세, 20에서 뭐 34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효과를 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제 청년 이 연령대가 뭐 다양한 어떤 이직적인 집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일 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집단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좀 느낀 부분이 청년들이 이 수많은 정책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문제점을 아는데 이거를 어디에 가서 어떤 정책을 찾아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미세진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책 포털이나 온라인 공간도 만들어졌지만 이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노력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일자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수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청년들은 배고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스매치가 심한 직종이 있는데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왜 그런 게 발생을 하지? 왜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좀 더 분석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일자리 전망도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정부가 또 당연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보다 고소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청년들이 정책 지원을 한 것 중에서 일일 경험 확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제 그 청년 정책 좋은 기회가 돼도 일 경험 확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민간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토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다음 토론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접 청년 당사자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각 당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민간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김원수 상근 부대변인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신 굉장히 전문적인 것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 대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정한 주제는 창의적 융합 사회를 선도하는 청년청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청년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어쩌면 더 빨리 설립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저는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그럼 우리 도대체 청년 정치인, 청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도대체 이제 청년 정책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보시면은 창의적 융합사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창의적, 도대체 창의적 융합사회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도 27쪽에 제가 그려놨는데 정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복잡성. 딱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리도 안 되고 너무 복잡해요. 예전에는 전공이 뭐예요? 라는 거에 있어서 전공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이 됐어요. 영어 전공하면 영어 선생님 될 수 있고요. 의대 전공하면 의사 선생님 됐고 컴퓨터 공학하면은 컴퓨터 엔지니어 돼가지고 카운슬러한테 갈 때도 아 전공 이렇게 해서 정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 직업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 같은 분들도 유튜버인데 유튜버인지 도대체 뭐 하시는 분, 운동선수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 면허 땄는데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설 디자인 했는데 자기 적성에 맞춰서 또한 엔잡러라고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엔잡러입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하고 있고 제가 돈을 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도적이라고 하는 직업군에 하나 속하는데요. 본사는 헝가리에 있고요. 홍보는 말레이시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는 한국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하는데 미국 시간에 맞춰야 되고요. 예전에 없었던 것이 공간이란 개념이 많이 없어서 줌 회의로 합니다. 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또 하고 굉장히 직업군이라든지 이미 그 돈은 이제 달러로 받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복잡한 사회에다 플러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가상 뭔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지금 많이 나오는데 메타버스에서 내가 NFT화한 그림을 그려서 팔 거고 그거를 사고 파는 현상들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해도요.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이미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 메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게 창의융합형 인재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뭐냐 봤더니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미래가 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하는 사회에 현재 사회를 조금 봤어요. 우리 청년들의 사회. 그랬더니 사회 현상 중에서는 한참 이슈가 많이 됐죠. 여성 가족부 폐지. 과연 필요한 걸까? 많이 고민이 많이 됐죠. 과연 도대체 본질이 뭘까? 억울해서일까?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해서? 아니면 여성 가족부 정책을 좀 하나하나 봤어요. 특히 저는 이민 담당과를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주 여성 관련돼가지고 지원책 과연 이게 그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불만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청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야 되는지 우리 기성 세대들께서 사실은 반성할 필요도 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있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 이제 간담회가 있어서 저희 한동훈 위원장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자립 청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계속 들어봤는데 이게 대학생이나 자립 청년은 그 아까 전에도 연구 결과에 나왔지만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나 사는데 문제 있고 주거 정책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층별로나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겪는 것 중에 주거 문제 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김기현전 리더십이라든지 이준석 새롭게 나온 리더십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들이 무언가는 예전에는 없었던 팬층, 팬덤 문화라는 게 많이 생겼고요. 급변하게 정치 시스템은 급변하게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라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는 충분히 청년 정책에 반영을 못한다라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정치 시스템이 많이 변했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사실 정답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가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정말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이 청년청. 그럼 청년정책, 아까 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 청년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봤더니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도 집을 살려고 봤더니 저도 뭐를 하려고 봤더니 도대체 이놈의 정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은행을 막상 갔더니 은행에서 맘대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청년청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청년청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해야 되고요. 사회적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고요.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요. 정보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 특히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전세 사기와 같은 이제 법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에 있어서 오늘날 청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덱스가 왜 유명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유진은 저의 대전의 딸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응원도 많이 하지만 덱스는 도대체 인기의 비결이 뭔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키워드 중에. 할 말을 하고 굉장히 솔직하다. 그냥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한 이런 태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러한 트렌드를 기성세대들한테도 교육이 돼야 돼요. 도대체 예전에 90년대 생들이 왔다 이런 거에서도 뭔가 있었고 뭐 88만 원 뭐 세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매년 바뀌어요. 매일 바뀌고요. 그래서 충분히 연구 중심이 된 청년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제 기회라는 신이래요. 그래서 앞에는 뭐 치장이 굉장히 많고 날개가 달렸는데 뒤는 대머리에 굉장히 미끄럽다고 하는데 앞에 올 때는 잡기는 쉽게 했지만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요. 정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아 커뮤니티도 이번 오늘 3월 6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 지도부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정말 기회라는 거는 많고요. 정치에서.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잡냐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항상 도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사회이고 우리가 꼭 주어진 기회가 청년에게 주어진 게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청과 관련된 제안들을 추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각 지역별로 시도 청년지원센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힘을 받아서 국가 정책들도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지도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상근 의원을 맡고 계시는 상다리 의원님 토론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손다윗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나이를 초, 중, 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면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부터 여섯까지는 중반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중반이 됐습니다. 원래 민주당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제가 20대 초반을 대표하고 또 대변까지는 아니지만 대변한 자리에 불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도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서요.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요. 아, 목차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을 You're Not Alone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뜻이죠. 제가 왜 이것을 들고 왔느냐. 민주당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아무래도 학술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행복공약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You are not alone. 그래서 혹시 오늘 저의 토론을 들으시고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포털에 민주연구원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공약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년에 대한 행복 지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장년들도 행복하지 않고 노인 빈곤율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달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 원인을 취업시장에서 찾았는데요. 자, 충격받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경련, 그러니까 한국경제연합회에서 그 연구를 한 것인데요. 대졸자의 예상 취업률이 절반이 안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자,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국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브리핑을 써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했던 논평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대학을 나와도 물론 고용률이나 취업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구직을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20%밖에 안 되고 대학교를 나와도 그 많은 학비를 내도 절반 가까이는 취업을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암담합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저도 정당에 있다 보니까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저는 스스로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먼 미래 정치를 하고 싶긴 하지만 청년 정치인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치의 역할이 지금까지 상당히 미비했다. 특히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정치는 쌈박질만 했고 뭐 갈라치기만 했다.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 우익 진영에서는 지적을 받고 저희는 또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 했다고 보지만 결국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청년들이 느끼기에 정치는 뭔가 더러운 것이야. 우리의 생활과는 좀 유리된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청년 정책 혹은 정치가 청년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나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허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그 몫으로 상근 대변인 직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청년 행사가 있으면 항상 불려가요. 앉아있기도 하고 사회를 보기도 하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그냥 청년들 몇 사람 초대해서 한번 언론사들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사진 찍고 그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부입니다. 그건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님으로 인해서 청년 정치 혹은 정치권에서 청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상근 부대변인 집도 청년 대변인이 두 명 이제 선발이 되게 됐는데 거기에도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아주 젊은 40대 되기도 전에 여당 당대표를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혹은 청년 정책을 대하는 상황은 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상황은요. 다시 중앙정치에서 청년 이슈는 좀 사라지고 인물 중심의 논란 정치, 이슈 정치 이것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PT를 보시면 과거 새누리당 백드롭입니다. 거기 이제 좀 확대를 했는데요. 청년이 티슈도 아니고 왜 선거 때마다 쓰고 버리십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17년도가 탄핵이니까 그 전에 일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경향신문을 구독을 해서 매일 아침 학교에서 읽곤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경향신문의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신박한 홍보 수법이라고. 근데 이 구호가 아직까지 제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과연 2016년도 이전에 정치권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많이 성장했을까? 과연 그렇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청년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청년 정책 혹은 청년 그 공약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랩2030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그 운영체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무위원회고 실무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한 공약을 이제 운영위원회로 가져갑니다. 지금 홍정민 의원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저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약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로 23살인데 저하고 이제 27살인 청년 대변인하고 같이 들어가고 90년대생 당직자나 그 보좌진들이 들어옵니다. 좀 충격받았던 게 보좌진들 90년대생이면 저랑 한 7살 많아도 7살 정도 차이 나는 분들인데 너무 달라요. 고민하는 게.
그분들은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곧 결혼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뭐 대학생 얘기, 장학금 얘기 이런 얘기 하려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논점도 좀 흐려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 보통 이렇게 청년이라고 하면 이런 레인지로 보는데 저희 당에서는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 출마자들 대상으로 해서 45세까지 하면 사실 저희 아버지도 5년 전까지만 하면 45세셨는데 청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정책적 기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 청년은 국정 동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1야당 당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 동반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달 뒤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그냥 예산을 칼질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그냥 보도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가 소속된 학회에 이제 막 사회 진출하신 분이나 사회 초년생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학회에 이제 멘토니까 학회 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여파가 크더라고요. 중앙정치에서 뉴스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피해를 입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R&D 예산삭감이 있는데요. 제가 인하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옛날부터 공대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공계 친구들은 제가 그나마 좀 정치 쪽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저한테 따져요. 제가 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예산을 부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같이 또 때론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정시키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대통령께서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 표심을 많이 입으셔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도 안 돼서 본인이 하신 말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것을 보고 정부의 그 일관성 없는 정책적 기조가 청년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거꾸로 하면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년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문제였는데요. 제가 과거에 들었던 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애들이 하루 종일 굶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침대 모서리에 찐 내 새끼 발톱이 더 아프다. 사람이란 본래 본인의 문제는 크게 보고 남의 문제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대표로 당선되셨을 때 그때 청년 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단발성이라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저는 참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다른 당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청년 담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언제 학교 들어가면 항상 여기 앉아서 필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교수님 옆에서 마이크를 잡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김원수 대변인님처럼 청년 정치인 혹은 이런 싱크탱크의 역할 혹은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성경에 하셨어요.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과부가 판관 앞에서 한 번 두 번 계속 본인의 어려움, 억울함을 송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담론을 계속해서 기성 정치권 혹은 여의도에 던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렇게 여의도 한복판 국회에서 한 제3회의실에 회의를 잡아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청년의 범위 문제. 이건 조금 더 좀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청년의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희 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기본소득당과 같은 단일 쟁점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낼 수는 없지만 정책의 논의 단계에서 이렇게 레인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위정자의 정책적 일관성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지도자가 좀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주당의 정책,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의 랩 2030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진을 김원수 대변인께서도 가져오셨는데 이때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에 잘 찾아보시면 저 보일 겁니다.
월 20만 원의 대학 기숙사를 5만 원 점진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사병 인권에는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저는 그거는 진정성을 느끼고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도입을 하셨죠. 국가도 못하는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제1당 대표 자격으로 군부대에 가셔서 사병통신비 50% 인하 그리고 동원훈련 단축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랩2030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청중한 50여 명을 뽑아서 직접 투표하게 해서 1등부터 제 기억은 5등까지 뽑았던 것 같은데요. 청년 폴리마켓, 왜 정년으로 나오죠? 청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상 작품을요. 채용 결과 안내 의무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의무화, 안내를 의무화하자라는 정책이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비용에 보험을 적용하는 아이 희망 국가 책임 지원제,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난자, 정자, 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자, 그리고 군 복무 기간에 장병들에게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전역해도 우리 아들 정책, 그리고 이렇게 몇 개가 수상이 됐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의 정책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수상한 것들이 정책위원회와 청년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듬어서 공약으로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한 청년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충북대에서 했거든요. 이때 저희 당 대표께서 그 지방 거점 대학교에 차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대와 직어국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에게 지원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조금 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자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민주연구원의 행복정책 시리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저희 당은 저출생 공약과 직장인 관련 공약이 발표 준비 중입니다. 원래 오늘 직장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원래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한결 편한 마음으로 이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공약이 그때 나올 공약이 어떤 공약이냐, 네, 이거를 제가 여기서 터뜨려버리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 보도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그 애정 없이는 좀 공허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저도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문제다. 저는 당연히 제 문제지만 그렇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민주당이 돼야겠다. 이러한 말씀을 민주당을 대표할 수는 없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청년 연령대가 너무나 다양한데 사실은 그 모든 연령 범위를 갖다가 다 소용들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각각 그 연령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의 정확한 이제 맞는 정책적인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원에서도 청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청년 기본법상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룹 토의를 하더라도 서로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정책적인 것에 반응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년의 부대가 공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의 그 대변인들은 꼭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어떤 미라 같은 역할이 되시기를 공허하신 역할을 꼭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가위원회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소율 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고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서율이라고 합니다. 양당의 부대위원님들 말씀 이후에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훌륭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 5대 분야 중 참여권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것 외에도 정부부처 2030 자문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패널 토론의 주제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과 실현 방안인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론의 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청년 거버넌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이 바라는 청년 정책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를 보고 우문이 한 답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이죠. 사전적 의미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청년의 삶은 다양하고 청년의 둘러싼 환경은 매우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완벽히 맞춤형인 정책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청년이 바라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의 눈높이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시각, 즉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청년들의 니즈, 즉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어 궁극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정부가 고민하는 것도 이 포인트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시각과 니즈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접근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제가 평소에 청년들과 함께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듣고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책자에 인쇄된 것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총 세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청년의 니즈와 행정적인 접근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 상황을 토론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청년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청년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나름의 정책이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원칙도 효과도 없는 중구난방식 청년 정책, 그리고 사업 이름만으로 어떤 제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책, 관련 예산이 불어나서 청년 정책의 수는 백화점식으로 많지만 정부 부처가 서로 비슷한 각계 전투식 청년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은 현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각지대,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비해 미흡한 관리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청년 정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슬프지만 현재에도 과거와 같은 면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되었다가 현재는 24개 부처로 확대된 2030 자문단 운영과 청년 보좌역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2030 자문단으로서 국토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당탕탕 자문단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많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이어가면서 느꼈고 또 들려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취합 요약해보면요. 관련 제도를 실시했던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존재했고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함에 있어서 행정 프로세스와 맞지 않은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에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등등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라고 하니까 청년이 원하는 정책, 즉 나 이거 필요해 하고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행정적인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공무원들을 그리고 공무원들은 청년들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문단 담당 공무원들도 2030 세대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행정 프로세스와 가까이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2년간의 시범 기간을 통해서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만들어낸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 1기에서 청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자문단과 협업해가지고 배포 자료를 만들어서 청년센터에 비치해야 한다든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이용률이 높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미비한 상황인데 사실 이용하지 않으시는 그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핫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청년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지만 계류 중에 있어서 그 국토부 자문단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문단이 함께 그 전동킥보드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자문단에서 나왔던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조정을 진행했다든지 하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양적인 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청년정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의 니즈와 행정적인 부분이 발을 맞춰 나가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청년의 목소리에만 포커스를 맞춰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서로 간의 니즈를 구현해내기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행정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아무래도 그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청년들이 청년 당사자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조실 회의를 하거나 자문단 회의를 할 때 언제나 나오는 문제인데요. 앞서 발제해 주신 민세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책의 수에 비해서 정책 정보 제공 채널이 굉장히 분절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국조실에서 추후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정보위에서 실시한 포럼에 갔을 때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홍보이긴 한데요. 굉장히 우리의 삶과 삶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게 저출산 관련된 홍보인지도 몰랐었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때 앞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홍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고 좀 고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마이홈이라는 포털이나 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마이홈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93개에 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가지고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해서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은 충분한데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정보 제공 채널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저도 느낀 건데 서울대 나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한 눈빛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적 정보가 실제 현장의 니즈와 이제 전문가께서 효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그 민세필 교수님 말씀 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과제보다는 정말 중요한 과제의 직접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청년들의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송소율 위원님 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